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66편 아니고 한 지가요.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수련회 갔다 오고 코로나도 걸리고 하는 바람에 며칠 이제 한 2주 정도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또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걸려 두 번째 걸렸는데 또 목도 여전히 아프고 좀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조용히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약간 또 힘이 나고 좀 목도 조금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조금씩 컨디션 올라오기 시작해서 67편 말씀을 공부하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67편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의 축복,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게 이게 1축도고 두 번째 축도가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하기를 원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시편에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 제사장의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걸 이제 1955년에 레온 리블라히라는 학자가 처음 이제 유니온 대학에 있던 레온 리블라이가 이걸 밝힘으로써 시편이 한 덩어리가 120부터 134라는 이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성전이란 말을 없고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에 이게 아무렇게나 막 짜깁기 편집된 게 아니고 어떤 그 120부터 134편이 좁히면은 132편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도에 근거한 해서 이 한 덩어리가 번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이것을 확 발표하게 됨으로써 이제 개별 시편으로 헤르만 궁켈에 의해 가지고 1929년 헤르만 궁켈에 의해서 하나씩 양식 비평으로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통합되기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편 역사를 연 데 있어서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시편의 새로운 연구에 히트를 연 사람이 바로 히브리에 있는 유니온 대학의 레온 리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딱 30년 뒤에 1985년에 제럴드 윌슨이 1, 2, 3, 4, 5편이 이 덩어리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구별하면서 이제 그 틀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틀을 근거해 가지고 이제 2015년 그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팔머 로버트니스라는 사람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덩어리로 1권은 대결, 뭐 2권은 항폐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권 완성 이렇게 하는 책을 내게 돼 가지고 지금 시편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얼굴 빛,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도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면은 하나님 모든 땅의 소산들이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요소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이러면 저주잖아요. 선지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나타낸다 이러면은 축복인데 얼굴을 숨겨버리면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이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나지아의 빈기노트 미즈모르 시일 해서 이것은 시고 노래다. 시 미즈모르 그 다음 시는 노래다. 그죠? 빈기노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 기타 같은 현악들에 맞춘 그런 노래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죠. 엘라임 야호네누,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바레케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야예르 파나이브,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타누,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야에르 하는 거, 샤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형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엘로힘, 예호네누, 예호네누, 우리를 불쌍히 은혜를 베푸시고, 이건 긍휼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거죠. 비바라케누, 우리를 복주시는데, 야엘 파나이브, 그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파나이카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파나이브 해서 이제 약간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에 여기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 자체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의 문장을 약간 도치시켰는데 이 말씀을 정치시키면은 바르게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얼굴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 갖다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 이러면 저주잖아요. 망하는 거. 에스겔서나 이제 그 뒤에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런 데 읽어보면 하나님 자꾸 얼굴을 감춰버리면은 그거는 저주고 멸망으로 이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 얼굴빛이 비치면은 그거는 축복과 은혜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3절에 라다트 바아레츠, 라다트 바아레츠, 다르케카, 당신의 길을, 당신의 들을 땅 안에 알려주시고, 베코르 고임, 모든 백성에게 예수아테카, 주의 구원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죠? 얼굴을 비추셔가지고 뭐뭐 알도록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돼가지고 이게 연결형이죠. 그죠? 라다트에서 이거는 알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온 땅이 알고 모든 백성이 당신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4절은 보면은 요도카 아밈, 요도카 아밈 엘로힘,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요도카 아밈 쿨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도카, 이건 감사하다, 찬송하다, 그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도카 아밈 엘로힘, 요도카 아민 쿨람, 모든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도카가 두 번 사용됐습니다. 5절은 보면은 이시메후, 그들이 기뻐하죠. 비라네누 레우미,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키, 왜냐하면 티시포트 아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미소르, 의로
심판하시고, 우레우밈 바아레츠, 이방, 땅에 있는 백성 나라들을 타네엠 셀라, 인도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가지고, 주의 도를 알려주고, 또 주의 구원을 알리면은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찬송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론은 찬송에 도달하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약간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고,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온 지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6절 말씀은 아까 요건 똑같으니까 지나가고, 아까 위에 있는 거 같죠? 7절은 보면 에레츠 나트나 예블라. 그래서 이건 이제 땅이 소산을 내죠. 예바라 케누 엘로힘 엘로헤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면은 땅까지 복을 받아 가지고 땅에서 이 예블라 이 소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열매를 막 주게 되고, 그래서 땅에 하나 땅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바르 케누 엘로힘, 하나님이 또 복 주시죠. 그 다음에 비데우 오토, 그들이 경외합니다. 콜 압세이 아르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이게 선순환 과정이죠. 하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 하늘에 얼굴빛을 비춰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땅은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과 땅의 소산,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해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찬송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도 생기고, 땅의 소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